빈손으로 시작된 마을 보물찾기, 어떤 보물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 그런데 여기 포도나무가 아주 잔뜩 심어져 있네요? 네, 이게 전부 다 포도밭이네요. 우와, 아주 주렁주렁 잘 열렸는데 어쩐지 뭔가 냄새가. 달콤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우와, 안에 어르신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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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달콤한 향기를 맡고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모정리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포도 농사가 진짜 많이 지시는 거예요. 네, 뭐 한 50가구 되는데 한 40가구 정도. 네. 주로 이제 포도 농사만 지으시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 예. 우와. 승고 읍관에서도 우리 모정리가 제일 많이 농사를 제일 많은 포도 농사. 오, 이거 봐. 알이. 오, 알이 진짜 커요. 작가님 먼저 드세요. 조금 더 클게요. 알. 아, 전 더 큰 거. 우와, 진짜 크다. 볕이 좋아 그런지 포도알이 거북만 들더라고요. 어르신 이거 지금 익었나 봐요. 익었어요. 다 우리가 더 잘 알아. 포도 농사를 35년을 짓는 사람이 더 잘 알지 뭐. 아이고 많으신가 봐요. 오셔라. 들이갔다. 오셔라. 따가운 햇살 아래 보라색 보석. 포도가 알알이 탕스럽게 익어갑니다. 그럼 마을 보물이 포도인가요? 안 알려주죠. 그런데 촬영이 진행될수록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한 분. 작가님, 근데 오늘 MC이시잖아요. 말씀 많이 못하시던데. 말할 때면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세정님 부자가 좀 챙겨주시지. 그러니까요. 방송은요, 혹독하게 배워야 빨리 들어요. 달콤한 포도를 뒤로 하고 마을로 들어가 보니 여기저기 태극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게요. 여기도 태극기, 저기도 태극기. 그러게요. 국경일도 아니고 태극기가 왜 걸려 있을까요?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가봤습니다. 네. 전 여기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여기가 들썩들썩 거리는데? 이곳이 마을회관인가 봐요. 여기에 가면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지금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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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 체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건강 체조 그럼 저도 해야죠. 일로 와보세요 작가님. 일단은 보물은 나중에 찾고요. 운동부터 저도 할게요. 건강해져. 이봉준 작가님이 어색해하면서도 절대 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표정들이 하나같이 밝으신데요. 이렇게 즐기시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은요, 이거 마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극기가 왜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오늘 마을 경사 왔어요? 우리 동네가 태극기 마을이에요. 태극기 마을? 네. 태극기 마을로 선정돼 갖고요. 네. 성고읍에서 우리 동네 성고읍 모존리 일구 이 태극기를 집집마다 거리마다 다 달아놓고 1년 12달 이렇게. 그러면 있어요. 하루 종일 태극기를 다시는 거예요? 네. 그럼 딱 나왔네. 이게 보물이죠? 네. 보물이 이게 보물이에요? 이게 보물이에요? 태극기 마을이 보물이죠? 네. 아니시라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 마을 마을의 보물이 뭐예요? 힌트 좀 주세요! 이 마을의 보물! 자, 우리 어머니, 이 마을의 보물! 아이고,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우리, 언니 한번 추천해 주시오. 아, 별로래, 어머니. 자, 이 마을의 보물이 무엇이죠? 태극기 마을. 태극기 마을. 한 표 나왔습니다. 태극기 마을. 태극기 마을. 태극기 마을. 나는 몰라. 기뻐 하셨습니다. 우리 마을 있잖아, 큰 나무, 팽나무가. 벌써 몇백 년 되는 게 팽나무가 있어. 우리 아직 이 보물이에요. 몇백 년 됐는데요? 그거는 잘 몰라서 노래비도 샀잖아요. 노래비 대놓고. 노래비가 있어요. 노래비? 아니 이 마을에 왜 이렇게 보물이 많대요? 포도 있고 태극기도 있고 노래비도 있고 노래비까지. 얼마 안 됐어요. 노래비. 노래비요? 예, 여기 들어오는데 마을에서 돌 노래비 세우는 거예요. 돌로. 언제 세우는데 그거를? 얼마 안 됐어요. 그건 세운 지는. 이제 지은 거는 노래는 60년 됐다나 봐. 60년은 됐다는 마을 노래를 들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역시 인사성이 진짜 밝아요. 아, 여기 다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혹시 노인 회장님이 어디 계신 줄 아세요? 노인 회장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티 오시라고 수고 많이 하세요. 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요. 네. 제가 지금 마을회관에서 네. 지금 소식을 듣고 정보를 좀 듣고 왔는데요. 네. 이 마을 노래가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마을 노래가 있어요? 있죠. 그 마을 노래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을 노래는 우리 마을의 얼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아,